할렐루야. 오늘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또 고난 주간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실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 가운데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은혜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 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하느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어서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면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한 번 더 부활의 능력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아멘.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한 번 더 사절 고백합시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죽도록 충성.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본향집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험한 십자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에게 우리 몫으로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몫에 감당할 것을 다하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약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수요 말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입으로 지언제, 행실로 지언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말씀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이제 마스크도 벗고 립스틱도 바르고 환한 미소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도 마스크 벗듯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 간에 기쁘게 인사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살펴보게 하소서. 내게 주신 생명이 그저 주어진 온전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빛으로 둘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에게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이 상한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성령님의 따스한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게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미디어팀, 차가운 바람 맞으며 주차 안내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과 또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배신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또 그 길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응원하며 또 그들과 함께 가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들,
죄인들과 세리, 맹인과 병자들, 그들과 함께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다 말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또 어떠한 오르막이 있을지, 내리막이 있을지, 평탄할지 광야일지, 이 길이 젖어 있을지 또 말라 있을지 우리는 이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도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 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수많은 순례의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는데, 주로 과거의 제사장들이나 또는 구약의 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수준이 올라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더 많은 유혹을 받았는데, 특별히 구약의 희생제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동물의 피 제사로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시며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 포용과 용서의 길이 아닌 이 율법이 말하는 고립과 단절, 정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잘못된 길이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길이었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율법과 사망의 길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유혹과 또 핍박들이 있는데, 한 명의 순례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앞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처음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전장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전당에 언급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11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서 우리 앞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실제 어떤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요, 증인입니다. 내가 아직 완벽하게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에 증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다. 따라 걸을만 하지요. 부모가 삶으로 인생의 증인이 되어주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따라 걷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의 철학이 되는 이유는 부모가 믿을 만한 삶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 걷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만 우리의 증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증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부흥의 새벽을 연 평양의 길선주 목사나 사랑의 원자탄 손양영 목사님, 제주도의 첫 선교사였던 이기풍, 죽음으로 증인이 된 이성봉, 맨발의 성자 이현필, 맹인 전도다 백사겸 등 역사적으로도 증인 굉장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무릎은 연약해지는데도 기도의 무릎은 더 강해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라고 도전을 받고 또 증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믿음의 여행, 믿음의 경주가 결코 혼자 걷는 여행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즐거우십니까? 함께한다는 것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제 목회자들과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 박주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기 곤충가게가 있는데 저희들더러 한번 가보자고 우리를 유혹하더라고요. 아마도 몇 번 가보신 듯 앞장을 서시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장정들이 함께 신호등을 건너고 곤충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개코도 보고 뱀도 보고 벌레들도 보고 구경하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레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성도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동시에 함께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마주보며 또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이 성도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경주 여행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마주보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요 방해들도 많습니다. 1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버려라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얼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먼저 무거운 것들로 번역된 단어는요 무엇인가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 또 여행, 또 취미, 습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영적 생활에 무거운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은 성도의 삶에 고민하지 못하고 자꾸 그 무거운 것들에만 관심을 향하게 됩니다.
예배보다요 친구 만나는 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취미생활하는 게 더 기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도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되더라고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요 성인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내 신앙생활의 무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사소한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들, 이것들은 믿음에 경주하는 데에요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쉽게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맞바람과 같은 존재 같습니다. 힘을 내서 달려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기운이 빠지죠. 생각보다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목사님께서 세계 3대 하이킹 코스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잔 미오 트레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350킬로에 달하는 굉장히 긴 하이킹 코스였는데 하루에 10시간씩 10수일을 걸어야 완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기본 해발이 3000m고요 3400m가 넘는 고개가 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곳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체력도 좋아야 하지만은 배낭의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배낭을 줄이는데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칫솔을 그냥 반으로 잘라올 걸, 치약도 작은 걸로 가지고 올 걸, 심지어 이분의 표현이 머리를 자르고 올 걸,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트레일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여분으로 가지고 왔던 정수 필터나 보온병들, 물병을 그냥 길가에 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트레일 코스를 걷다가 사람들이 버린 거를 또 줍는다고 해요. 오, 이거 쓸만한데? 아, 이걸 왜 버렸지?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면 그 물건 그대로 또 다시 두고 가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집착하는 이 모습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필요한 것을 집착하고 있진 않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주님 따르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내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버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바른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바른 방향은 어떠한 곳일까요? 성도에게 바른 방향은 바로 앞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뒤도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방향입니다. 2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앞만 보고 전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주장, 내 의견들이 맞다고 내세우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앞만 보고 달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약하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이방 땅들과 심지어 무덤에 가셔서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변을 돌보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신 게 아니시죠?
그런데 또 자꾸 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데 뒤를 바라보면은요, 제대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늘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미련을 두면서 뒤를 바라보며 앞을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우리에게 바른 방향,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우리 길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지금 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알려주고 계시나?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하면서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사는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잘 돌봐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방향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길을 왜 우리는 가야 할까? 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끝까지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의 앞에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욕도 고난도 인내도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기쁨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이제는 율법의 행함과 제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두 팔을 벌려 작은 아들을 맞이하며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벌렸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통도 고난도 상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묵묵히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현재 상황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기쁨으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바라보며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또 걷기 좋은 길들만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 내가 조금씩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이 열매 맺는구나, 내 상황 어렵고 힘들지만 주 예수가 정말로 함께 하시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는 자격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를 때에 나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약한 하나의 갈대와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그는 천재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학적인 어떤 유산 그리고 과학적인 유산을 평가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의 유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31세에 경험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놓칠세라 종이에 옮겨 적었고 다시 양피지에 옮겨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이 파스칼의 메모 중간중간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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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죽을 때까지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자주 입었던 코트의 안쪽 옷감에 이 양피지의 메모를 바늘로 꿰어서 죽을 때까지 간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난 후에야 그의 옷의 안쪽에서 이 메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정말 파스칼의 믿음의 유산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들을 온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메모가 지금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서요, 파스칼이 누렸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기쁨의 감격들을 많은 이들이 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한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만 하며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 또한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는 1등이 없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사랑하며 함께 걷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한 가운데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주님의 죽으심과 또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방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완주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와 또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만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말로 형용하지 못할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멘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하나님 육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성금요일 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만큼 확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난 중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무거운 것들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져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한 중심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의 경주와 같이 참으로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험한 길, 젖은 길, 모진 길, 광야의 길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홀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이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와 성금요일 예배 또 부활절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모든 집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깊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집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키시고 독려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더불어 걷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참된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